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자지간에 또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충남대 성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근 성악가를 꿈꾸는 학생을 모시고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청산의 달리라 이렇게 두 곡 내일 끝나고 들려드리고 저희는 주영 밴드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크락션으로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물을 바라다 네, 여러분 행복의 도시 우리 이천시 장원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 2부 아이랑 밴드의 멋진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멋진 공연 선사해 주신 아이랑 밴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사 운영상 국민의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준수하겠습니다. 표창장 장원읍 노탑 삼리 전덕환. 그연은 평소 이웃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특히 반상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대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도시의원 및 단체장님 소개 후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장원 주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14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장원에 오니까 이렇게 날씨가 풀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장원 주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이 멋진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바쁘신데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을 이 무대로 모셔서 소감 한마디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김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열린 소통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경중 읍장님이나 단체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한 교민 왔을 때 장원에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덕한 회장님 그때 너무 고생하시고 조합장님, 이장님들 모든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나래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을 지을 것이고요. 예산 24억이 확보됐고요. 거기에 시비는 15%가 시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 이왕리 경로당 너무 낙하됐고 족고했기 때문에 도에서 6억 원을 특별 조정 교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경로당도 지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많은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한겸이 때 너무 잘 도와주셔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받는 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이 도의원이 여기에 제가 10대인데요. 10대 오는 중에서 위원장은 제가 유일하게 첫 번째 위원장이 됐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경기도에서 오는 교부금에 대해서 시장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장원의 최고 많이 올수록 도 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허원 도의원님, 예,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도의원 허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5년 만에 국회의원 재선을 만들어주신 우리 장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힘으로 송수 의원께서 올 예산 7,330억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그 확보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보고서가 있으니까 의정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상인, 중소기업인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어진 소통 콘서트를 열어주신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우리 그 김경중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싹 잊어버리시고 새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시의원님들 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하식 시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신 시장님과 장원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가 지난해 스마트벨트 지정한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 또한 또시 도의원님들이 함께 시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의 시정 질의 때 제가 장원의 이장단 협회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 장원과 감곡을 보면 감곡은 훤하고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장원은 옆 동네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조언을 주셔서 제가 현장을 보고 답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올 4월까지는 LED로 해서 가로등을 싹 교체를 하고 도로를 제가 오늘 또 가봤는데 도로 포장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여기 있습니다. 이천에는 장원과 감곡이 있는데 장원은 9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고 감곡은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또는 국회의원님께서 정부에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공동구역으로 하든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통령 재난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돌아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늘 행복한 장원 은민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희 의원님, 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조인희입니다. 마스크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드실 것 같아. 예,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기에 우한 교민을 받아주신 우리 장원 은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장원의 발전과 우리 또 은민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장님이 정말 연구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또 도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이천시 예산을 많이 또 받아주셔서 또 지역에 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러므로 또 우리 저희 이제 뭐 시의원님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 그 선출직보다 우리 그 주민 여러분들 편에 서서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 그 주민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이 지역의 리더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은 예,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겠는데 그래도 한 박수 보내주셔야 내려가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 여러분들 말씀 듣기 전에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덕환 협의회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엄태준 시장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달 보면은 장원이 사실 작년에는 무한 교민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고 또 어학처의 코로나 환자, 교육연수원의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흔쾌히 장원에서 받아주셔갖고 장원의 이천에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장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장원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정말 장원 율면 설성 남북권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십니다. 장원만 해도 요 앞에 수영장 체육시설을 다 맹기로 주시고 터미널 또한 뭐 임대아파트 뭐 도로라든지 정말 많이 14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거는 정말 14개 읍면동 회장들 회의를 가도 정말 다른 회장님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원이 그만큼 좋은 일을 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는 우리 장원 율면 설성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에 엄태준 시장님 마음을 좋은 마음 가지셔서 마음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정말 우리 도의원님 김인영 도의원님 시의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 장원 율면 설성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남북권의 이천의 모습, 이천의 시장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같이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노인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 장원 노인회 부회장 박정욱입니다. 우리 참 코로나19 때문에 늘 다 같이 다 어려운데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참 장원인뿐만 아니라 시민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어려운 고난과 그 난관을 많이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이 설성면 장원, 율면 장원을 노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돕기 위해서 파크 골프 장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장원의 노인을 대표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특히나 바쁜 일정에도 도의회의원님, 시의원님, 장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남북권 발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협의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권은 지금 시장님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지금은 23년쯤 되면은 진짜 장원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원에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청미천을 끼고서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7억을 투자해 주셔가지고 백종석상까지 둘레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개통이 되면 우리 원민님들은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몇 가지 나와서 너무 고맙고요. 장원의 발전이 곧 이천시의 발전이다. 우리 모두 원민들 똘똘 뭉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이번에 마지막으로 새마을협의회장님,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기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에도 바쁘신 중에도 엄태준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수해와 폭우로 과수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장님께서 과수농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이 일곱 번째인데요. 이렇게 우리 그 지역에서 정말 저희들보다 더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지역 리더분들이 이렇게 저를 또 세워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장원 주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반갑기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넘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K방역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박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예외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말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대책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회의를 하던 중에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어설퍼 보이고 과연 저렇게 해서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K-방역에 대해서 폄하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교과서를 전 세계의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칭송이 자자한데 그 전환기에 바로 우한 교민이 세 번째로 대한민국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하게 우한 교민을 맞아준 이천 시민이 있었다. 장원 주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천 시민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장원 주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동시킨 이천 시민이고 장원 주민입니다.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난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천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그 어느 곳보다 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하나만도 견뎌내기가 정말 힘든데 4월 말에는 모가면에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무려 39명이나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이천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정성을 다했고 시민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제천과 밀양이 그렇게 수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 이천 시민이 정성스럽게 유가족들을 보살펴서 수십 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마침내는 합동 연결식까지 마무리 짓는 그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수많은 경찰서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또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합쳐보니까 1,412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행복, 국민행복민원실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어디가 가장 잘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면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 현장 조사를 하고 세 번째는 옛날에 암행어사를 파견하듯이 몰래 조사관을 파견해서 암행 조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까지 해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엄격한 심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1,412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어디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원 주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1,412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서비스가 당당하게 1등을 해서 우리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장원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이천 시민은 우리 장원 주민들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을 가지고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중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집단 면역이 생기고 마침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 코로나 힘든 이 시기를 견디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천시도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세운 그런 대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58억 원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제 설세고 바로 원포인트 의결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 추경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보편 지급도 검토할 것이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비로소 더 힘차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무렵에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꽉 차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이천시는 올 연말쯤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코로나 종식을 하고 새롭게 도약할 때 충분하진 않지만 재정 여력이 다하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힘겨움을 벌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면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에 올리는 각 시군의 제한사항들 그리고 중앙정부에 올리는 제한사항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그야말로 우리 이천 시민들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이었던 그 자연보전권역의 그 2중 3중의 그 답답한 규제를 그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열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보전권역에 도시가 5개 내지 7개 있습니다. 다섯 곳은 전체가 다 이천처럼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도시이고 또 두 곳은 그 일부만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문제는 지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이천과 같은 곳인데 그동안은 활당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생태가 가장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은 여주라 양평, 가평처럼 정말 경제활동에 너무나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이천으로 와서 기업하고 싶지만 법률을 들여다보면 기업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월 30일 마침내 확정 고시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정비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기존의 그 방향을 바꿔서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도시라고 해도 그 각 도시마다 지역적 특색이 있다. 그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중앙정부가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은 그동안은 환경만이 중요하고 생태만이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 정부가 인식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는 생태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그러한 이천은 생태도시, 환경도시를 넘어서 스마트 반도체 도시가 틀림없다. 그러니 옆에 용인과 평택과 화성 그렇게 합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묶어주는 것이 맞다. 오히려는 반도체 도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니까 앞으로 이천은 환경뿐만 아니라 반도체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올리면 합리적인 선에서 승인해주겠다.
이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이천 시민들이 갈구했고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이천의 가장 큰 수건이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 예,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제안사항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읍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건의 말씀을 미리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번호를 말씀드리면 먼저 비상등을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건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6790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왕 1,2장 이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원을 방문하여 시민 소통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우리 남북권 우리 장원의 찐사랑 원태준 시장님을 적극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 읍에서는 매년 특산물인 복숭아 축제가 열리는데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지인의 국도 38번에서 축제장까지 요구되어서 방문객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국민체육센터 및 청리도서관, 남부치매안전센터, 그리고 곧 중공원대 장원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사용할 인도 또한 노후여서 행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장원의 얼굴인 축제장 주변 도로와 주민 이용이 빈번한 국민체육센터 주변 인도를 조속히 정비하여서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사실 이게 이제 읍사무소 바로 맞은편 그리고 이쪽에 접근하는 축제장을 접근하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예,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걷는데 예, 거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해서 지금 그 이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들 현장에 한번 더 나가고 가장 신속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2923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원사무소 이장 정정. 아, 네, 이장님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방문하여 시민소통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요. 버스터미널에서 정원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인도 정비입니다. 네, 장원의 주인진로인 샘째로 인도가 노후되어 방문객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장미 울타리에 올봄부터는 심장미가 피면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의 얼굴인 샘째로의 인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장미 저 터널 만드는 거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 이렇게 가는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체를 걸어보지 않아가지고 인도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예,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2093 시민분 어디 계신가요? 장원삼리 생활지도자 추문교회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이야 장원읍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국도 38호선 진암IC 국도 3호선 이천방향 램프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 전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호원에서 안성방향으로 이동 중에 진암IC에서 이천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1km 가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장호원 산업단지 기업들도 도로 이용에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국도 3호선 6-209 이용의 편리성 증진과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사전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 국도관리청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답변은 통행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왔다가 이제 이천으로 가야 될 때 거기를 진입해서 들어가면 가장 빠른데 꼭 그 램프가 없더라고요.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간곡하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도 더 힘차게 우리 또 관리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 8765 시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진암오리 이장 강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원업을 방문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리 드릴 사항은 진암 그린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진암 그린 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푹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원 내 CCTV가 없어 이용객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암 공원 내 방범용 CCTV로 시민분들이 더욱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더욱 더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설치를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진암 근린공원 저기 됐는데 거기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이용객들 주민분들이 아마 많이 위험하다 사고가 나면 또 그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CCTV가 없어서 불편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거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빠른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모시겠습니다. 차량 번호 2045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길이 이장 김재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원읍을 방문하시어 시민 소통 콘셉트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을 적극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장원 터미널의 준공과 완공에 대한 시기 문의입니다. 지난 40년간 장원 읍민들은 터미널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해 마음이 기쁩니다. 언제쯤 장원 터미널이 완공되어 장원 읍민들이 쾌적한 대중교통의 이용을 가능한지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장원 주민 여러분들의 정말 오래된 숙원입니다. 해서 제가 공약을 걸었던 거고 목표대로 하면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어서 우리 그래도 내년이 선건데 약속을 오래 지키지 못하면 되겠나 생각이 돼서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까지는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해서 올해 중으로는 우리 그 장원 주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하신 건의사항이나 고견은 장호원 앱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중 장호원 읍장님과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읍장 김경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힐링 콘서트가 장원이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남부 지역에 제일 처음으로 장원에서 실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원의 또 남다른 애정과 사랑과 정열과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엄태준 시장님이 장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 농장행 위원장님하고 허원 부위원님 그리고 조인희 시원님 그리고 김하식 시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은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서 올해 첫 원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장원 대중복합 시설을 53억 원을 투자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장원 어린이 공원과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추진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미천변에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을 6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안에 조성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미천변을 주변으로 해서 백족산을 둘레길을 조성을 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협약을 통해서 428억 원을 투자해서 장원, 설성, 윤면을 복합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했듯이 수영장을 또 금년 안에 시작을 해서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성도 와연이서부터 풍계리까지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이 완료되며 그리고 이왕리서부터 서러움리까지 노천도로 14원 5선이 금년도에 착공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원에 62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며 450세대의 진압리의 아파트도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한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관사회단체장님, 또 시민여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약속드린 거 예, 꼭 지키는 시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원이 더 이상 홀대받는다, 소외받는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